저희가 또 진짜 네. 궁금한 게 네. 마스크 같은 걸로 네, 네. 일주일 쓰셨죠? 네, 맞습니다. 자, 마스크 한 개로 일주일간 쓴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처음에 19로 출발했죠. 아주 깨끗한 상태. 세균이 2000 어머 2000 뭐 복리예요 복리? 어머 양치하셨죠? 재테크 엄청 네. 잘하셨네 세균 재테크. 2290 164 259 뭐 390 가다가 마지막에 2290이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100배가 늘었다. 선생님 이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치입니까? 네, 저희가 공중 화장실 변기 경우 세균 수치가 예. 1500에서 1800. 아유, 선생님, 변기를 입에다가 붙이고 계셨어요. 말로 해, 또 뭐를. 그러니까 일주일 계속 쓴 마스크는 사실 공중 화장실 변기보다 좀 더러운 걸 쓰고 계셨다고 볼 수 있고, 그 마스크를 계속 쓰게 되면 사실 우리는 구강에도 세균이 있지만 피부에도 세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환기가 안 되고 갇혀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변이 발진도 생기고 네. 세균 번식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유해균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정환 선생님, 독소가 쌓이면 혀도 달라지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몸속 독소가 혀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습담으로 해서 독소가 쌓이게 되면 백태가 이제 두껍고 하얗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진료를 할 때도 환자분들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게 혀가 부어서 혀 양옆에 톱니바퀴 같은 이빨 자국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땀이 몸에 독소로 쌓이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고 혀에도 부종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빨 자국이 나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간 실험을 하신 이후에 혀 네.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혀의 백태. 아 이게 또 변하나요? 혀가 막 달라졌네. 어유 저 백태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양치를 안 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양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하루 세 번 양치를 하면서 하면서 예 네, 촬영을 했는데 근데도 저렇게 백태가 늘어나게 돼요.